최근 일부 지역에 가뭄이 발생함에 따라 영농철 농업용수가 부족해 가뭄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농협이 영농철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농협 가뭄 극복 지원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2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협중앙회 허식 부회장과 범농협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뭄 피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범농협 사업 부문별 지원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이날 회의를 주관한 허식 부회장은 가뭄 발생에 따라 농업인의 영농 활동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가뭄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